리그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양천, 인천과 김천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공이 앞으로 나가줘야 예. 공격의 방향이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오, 패스 약간 짧아요.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인천은 강합니다. 무고사는 강합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역시 무고사입니다. 아, 김천 상구 쪽에서 나왔던 그 실수 하나가 결국은 무고사의 골로 인정됩니다. 아, 여기서 패스가 좀 짧았고요. 킥이 들어가 보는데요. 네, 길게 잘 들어갔습니다. 오! 샜어요, 샜어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델브리지 밀어냈습니다. 권창훈과 델브리지. 권창훈의 크로스! 조규사! 막았어! 김동훈의 슈퍼 세이브! 강현구. 강현구의 크로스! 좋습니다. 그리고 무고사가 떨어뜨려 주었고요. 찬스! 주었고요. 찬스! 아, 여기서! 이게! 동료를 받았어! 돌아갑니다. 다시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돌아섰습니다. 김지현! 오! 안 들어갔어. 김지현! 아,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여기서 경기는 끝났습니다. 아, 인천 끝까지 수비 집중력 유지하면서 오늘의 승리를 따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1 2022 5라운드 경기입니다. 인천과 김천 상무의 맞대결 오범석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역시 축구는 골을 넣어야 예. 이기는 스포츠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뭐 역시 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역시 인천 홈팬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한 골이 터지게 된다면 인천 홈 경기에서 400번째 골이 또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걸개가 올라가고 있죠. 숨겨진 영웅 신명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걸개가 하나 올라갔는데 오늘 참 뜻깊은 행사가 잠시 후에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함께했던 조리사 신명자 여사의 그 퇴임식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인천이라는 이름 하에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2003년 창단부터 함께한 조리사 신명자 여사의 퇴임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뛰었던 정동윤 선수도 네. 지금 꽃다발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정중용 전력 강화 실장도 와 있고 조성환 감독도 와 있고요. 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천 선수들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는 별로 말 잘 안 해. 그렇지 뭐 다들 힘들어했지. 차근차근 막 올라갔으면 최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